안녕하세요. 장아임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건 두릅입니다. 다듬어서요. 살짝 데쳐서 간장물에 한번 졸여보려고요. 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다듬어서 데치면 돼요. 근데 양이 많으실 때는요. 데쳐서 다듬는 게 훨씬 편해요. 만지면 끈끈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데치면 끈끈한 게 안 만져져요. 저는 한 줌밖에 안 돼요. 그래서 물이 끓는 동안에 이렇게 다듬어서 살짝 데치겠습니다. 제게 좀 이렇게 큰 게 아니고 굉장히 짜잔한 거거든요. 이렇게 다듬는 거는요, 이렇게 껍데기는 이렇게 뜯어내시면 돼요. 다듬는 거는 이러면 깨끗하거든요. 이렇게 드시면 돼요. 이렇게 지저분한 거 이거는 잘라주시고요. 이렇게 여기 있는 요거 껍질을 이렇게 뜯어내주시면 됩니다. 이제 물이 끓으면요, 두릅을 넣습니다. 요거는 넣었다 바로 빼시면 안 되고요. 한번 팔팔 끓여줘야 돼요. 나물 같은 것도 살짝 데쳐야 되는 것도 있고 한번 푹 끓여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. 한번 푹 끓여줘야 되는 게 있는데 미나리나 두릅은 한번 푹 끓여줘야 되는 겁니다. 이게 대충 익으면요. 새까맣게 변해요. 근데 한번 전체적으로 요 속까지 좀 익혀줘야지 그렇다고 너무 익히면 식감이 없어져요. 그래서 살짝은 익히되 전체적으로 특히 이 줄기 부분 있죠. 줄기 부분이 덜 익으면 색깔이 검게 변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글부글 끓여주면 돼요. 전체적으로 부글부글 끓였잖아요. 물이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. 이제 건져주면 됩니다. 불 끌게요. 바로 찬물에 담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두 번만 헹궈주면 됩니다. 이제 두릅을요 이렇게 물에 헹궈서 깨끗하게 해서 왔는데요. 요거를 일단 꼭 짜줘야 됩니다. 물기를 아주 꼭 짜주면 됩니다. 두릅 같은 거 드시고 남으면 양을 측정하기 어렵잖아요. 그러면 여기다가 진간장입니다. 50ml거든요. 하나 넣고요. 이렇게 간장이 짜잖아요. 그러면 요걸 물로 좀 희석해야 돼요. 물은 일단 반 넣어보고 매실액 있으시면 넣으시고요. 없으시면 이렇게 올리고당을 넣으시면 됩니다. 다른 거 넣으셔도 되고요. 3스푼 넣겠습니다. 이렇게 양이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. 지금 먹어보면 그렇게 짜진 않거든요. 근데 조금 내 입에 짜다 싶으면 물을 마저 조금만 더 섞으시면 꼭꼭 눌러놨다가 이제 드시면은 두릅 피클이 됩니다. 금방 드시면 돼요. 10분 후면은 바로 건져 드시면 됩니다. 이게 금방 맛들거든요. 그냥 이렇게 상어 이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